안녕하세요. 한성연입니다. 원래 본명은 박성연인데요. 실은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한지민 선배님, 한예슬 선배님 이래갖고 성은 제 마음대로 바꿨었고요. 그리고 제 이름의 뜻은 이룰 성의 물방울연. 너 하고 싶은 거를 잘 이뤄라. 물방울연은 사주와 관련되어 있던 것 같아요. 97년 7월 12일입니다. 혈액형은 O형입니다. 요즘 시력이 많이 떨어져서 0.5, 0.5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발 사이즈는 235입니다. 제 MBTI는 ISFJ입니다. 굳이 뽑자면 오? 피자, 곱창, 닭발 좋아합니다. 예전에는 겨울을 좋아했었는데요. 스키를 타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. 근데 요즘은 봄하고 가을이 좀 애매하고 선선한 게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. 요즘에는 스킨스쿠버를 배우고 있는데요. 제가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스릴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전에는 사격을 되게 많이 배웠었고 요즘엔 스킨스쿠버를 배우고 있는데 둘 다 너무 재밌는 취미인 것 같습니다. 제 침대? 전 누워있는 걸 너무 좋아해서 제 방이 가장 행복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. 쉬는 날에 주로 운동하고 종종 영화도 보고 시간이 되면 친구들도 만나고 하는 것 같아요. 요즘 막 아이브랑 르세라핌 노래 되게 많이 듣는 것 같아요. 낯을 많이 가리고 조금 4차원이란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, 아직까지도. 근데 좀 친해지면 편한데 낯을 많이 가린다? 남들과 다르게 특이하다? 그게 제 매력인 것 같아요. 사람 마음을 읽는 초능력을 갖고 싶습니다. 그러면 좀 살기 편하지 않을까요?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알고 그걸 해주면 되고 뭔가 네, 편할 것 같아요. 요즘 다시 운동에 꽂혀가지고 헬스를 맨날 가고 있습니다. 이걸 찍기 위해 아침 대바람부터 화장을 하고 샵에 갔다가 이러고 왔습니다. 제 친구들이 저한테 맨날 이 얘기를 하는데요. 너 진짜? 왜? 이거 그만하라고. 제가 좀 질문이 많은 편이어서 모든 거에 좀 왜? 딱 이 억양 말투로 진짜 많이 물어보는데 친구들이 좀 질린 것 같아요, 그거에. 넌 너대로 되게 잘 사는 것 같아 라는 말이 아직까지 머리에 되게 많이 박혀있는 것 같습니다. 좀 잔잔한 장르를 되게 많이 좋아하고 최근에 넷플릭스 기록을 보면서 알게 된 건데 제가 여자가 주인공인 드라마나 영화를 되게 많이 본다는 걸 느꼈어요. 그래서 그런 걸 되게 많이 보는 편이고 제가 즐겨보는 드라마는 나의 아저씨나 라이브 같은 좀 잔잔한 장르를 되게 많이 좋아합니다.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이 가장 최애 작품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배우라는 직업에 관심이 갔었고 제가 또 주말마다 영화 보러 가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.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도전을 해볼까?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. 아이돌 연습생, 또 학생, 아역을 되게 많이 맡았던 것 같고요. 또 이번에는 궁녀 역할도 했었고 네,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. 스태프분들이 너무 잘하고 있다, 그 역할 같다 라고 칭찬을 해주실 때 너무너무 뿌듯하고 아 내가 이래서 연기를 하는구나 라고 느끼고 있고 감독님들이나 작가님 그리고 회사분들이 너 되게 그 역할 같다, 되게 고생했어 라는 말을 할 때 너무 뿌듯합니다. 내가 이 캐릭터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이 친구에 대해서 다 알지도 못하는데 연기를 한다는 건 남들이 봤을 때는 뭐 하는 거지? 싶을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 친구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이게 나인지 이 친구인지 구별이 안 가게끔 많이 분석하고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. 국한되지 않고 많은 역할을 해보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악역도 해보고 싶고요. 액션을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. 처음 해본 것 치곤 잘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. 많이 어색하지만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조금 더 친해지도록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